안녕하세요. 신흥지역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YGU 영산대학교의 자랑 글로벌 학부 인도네시아 지역 전공입니다. 우리 전공은 포스트 차이나 신흥지역의 선도 국가이자 아세안의 리더 국가인 인도네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우리 글로벌 학부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지역 등 3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이들 3개의 전공의 공통점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지역 국가이며 우리나라와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국빈 방문한 국가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is the first country for Korea to invest.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최초로 해외 진출한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며 현재도 해외 투자 대상국으로서 첫 손가락에 꼽힌다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 도서국가입니다. 2억 6천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밖에도 페이스북 사용자 세계 4위, 생물 다양성 세계 2위 등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대국인 동시에 세계 한류의 중심 지역입니다. 한국, 중국, 인도 등과 더불어 G20 회원국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는 오는 2050년에 이르면 세계 4위의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인도네시아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들은 우리 영산대학교를 포함해서 3개교에 불과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체 숫자가 3,500개에 달하는 반면 매년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공 인력은 100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공은 인력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대표적인 희소 전공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전공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1년간 추가적인 학비 부담 없이 교환학생이나 해외 학기제를 통해 해외 자매 대학으로 유학이 가능합니다. 현지로 가기 이전에도 우리 학생들은 영산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듣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유학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 유학가서 현지 대학생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자매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등 현지에서의 봉사활동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요. 자매 대학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월 $2,000의 강사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지역 전공 졸업생들은 대부분 해외 현지 투자 기업에 취업합니다. 3학년부터 기업체 현장 실습에 참여하여 학점을 따면서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투자 기업인들은 구인 수요에 비하여 전공 졸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많은 학생들은 졸업 전에 조기 취업을 확정합니다. 우리 전공의 학생들은 재학 중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통역안내사, 국제무역사, 전산회계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격증과 전공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국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 동남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지역 전공 졸업생들의 최근 취업 현황입니다.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 인도네시아 지역 전공에서 신흥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